이거는 옛날 라스코 동굴의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끊겨 있거든요. 여기는. 근데 지금 라스코 동굴은요, 이 부분이 다 발굴됐습니다. 이 부분이 방금 끊겨 있던 부분이 여기고요. 나중에 여기가 발굴됐습니다. 왜 여기가 나중에 발굴이 되냐 그러면 여기는요, 사람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떤 곳이냐? 여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문이에요. 여기가 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사다리가 쭉 있죠? 사다리. 여기 보시면 여기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고요. 엄청 높아요. 엄청 높고요. 이게 엄청 좁아요, 문이. 쓸모없는 공간이라고 옛날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발굴 결과, 발굴했죠, 결국엔. 발굴해서 가봤더니 엄청나게 큰 공간이 있었고, 여기에서 어떻게 본다면 라스코 동굴에서 가장 유명한 거, 가장 중요한 그림인 벽에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이 그림은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뭘 그렸는지는 알 수가 있겠죠. 황소겠죠, 황소. 황소입니다. 황소고요.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사람입니다. 황소와 사람이 있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 그러면, 신기한 것은 요거 있죠. 요거 여기 까맣게 이렇게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요 선이 그어져 있는데 요 선이 뭐냐? 미술 사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요거를 창으로 봅니다. 창이 소의 배를 뚫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창자입니다, 창자. 창자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창자. 창자가 나왔어요? 창자가 나왔다는 말은 뭐예요? 이 소를 공격해서 무찔렀다는 거죠. 이 시기에 소라는 존재는요, 엄청나게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소를 창으로 죽인 거예요. 죽여서 했는데, 그 앞에 이 사람이 아마 이것을 공격한 사람이겠죠? 이거 무슨 의미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모르지만 뭐 여기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죠. 뭐이 원시인이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에요? 상당히 비좁게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에요. 비좁게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라서 어떤 원시 부족의 족장 같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아들을 데리고 와서 힘들게 들어가겠죠. 힘들게 들어가면 거기 가면서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야, 너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무슨 뭐 누구가 성난 황소 누구를 무찔러서 우리를 어쩌고저쩌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도구로서 사용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의 누적이 뭐예요? 역사입니다. 모든 역사는 초기 단계에 뭘로 만들어지느냐? 이야기로 만들어집니다. 이야기, 신화. 신화가 곧 역사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 선사시대에도 무언가를 전달, 후대 혹은 누군가에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이들은 보고요. 그런 필요성이 있었을 때 그것이 말로 하면 사라져버리잖아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림은 어디다 그려졌어요? 방금 보신 것처럼 엄청 은밀한 곳에 그려져 있죠? 은밀한 곳에 그려져 있음으로써 이러한 그림이 뭘 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적인 어떤 의식적 차원과 의미적 차원을 집어 넣었을 것이다라고, 선세시대 그 선조들이요, 그랬을 것이다라고 미술 사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런 것이 예술의 시작이다라고 미술 사학자들은 보는 것이죠. 이게 정확하게 뭐랑 똑같냐 그러면 지금의 미술관과 똑같습니다. 미술관도 결국에는 뭘 하는 것이냐 그러면요, 어떠한 작품을 특별한 공간에 두는 것입니다. 특별한 공간에 둠으로써 여기에 의미가 만들어지게끔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 방에 모나리자가 있다 한들 그 모나리자를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나리자가 똑같은 그림이라도 이 모나리자가 루브르에 있으면 그것은 진짜 모나리자가 되는 것이죠. 즉, 장소성,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가 그 미술의 의미를 상당히 크게 좌우하고 의식과 의미를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신화학자이죠. 신화학자인 엘리아데도 성과 속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스러운 공간과 속된 공간을 나누는 것이 최초의 시작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의 유일성, 작품이 전통의 연관에 편입되어 있다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즉, 예술 작품이 전통의 맥락에 편입되는 원초적인 방식은 뭐냐? 예술 작품이 뭐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제2의 표현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 이런 신전을 가면은요, 여기까지가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둘, 셋, 네 개의 공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끝에는요, 누구만 갈수 있느냐 그러면 그 승려들, 승려? 예, 승려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승려들만 갈수 있고요.
여기는 왕만 여기까지 갈 수 있고요. 여기는 뭐 신하들만, 뭐 대신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차별성을 둡니다. 차별성을 둬서 이 공간이, 제일 끝에 있는 이 공간을 상당히 은밀하고 아무나 못 가는 공간으로 만듭니다. 어려운 공간으로 만들죠. 그래야 여기 있는 게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라스코 동굴에 있는 그러한 구석탱이에 막 구석이 들어가서 간신히 기어 들어가야 되는 그 공간에 있는 그림들은 이러한 소중한 무언가로 만드는 의미를 덧대기 위해서 만들어진 강치다라고 이들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상들은 밀실에서 승려들에게만 접근이 허용되어 있고 어떤 성모상은 거의 1년 내내 베일 속에서만 가려져 있으며 또 중세 사원의 어떤 조각들은 지면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보이는 방식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원시시대 시기에 그 원시인들도 알고 있었고 그것들이 그려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림이 예배적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거기에서 예술이 처음 시작했다라고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러한 그림들도 라스코 동굴에서 나온 그림들인데 여기 보시면 발 밑에 방금 보셨던 그 그림 발 밑에 이러한 기호들을 통해서 의미를 비유해서 어떠한 개념을 만들었다라고 이들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동굴에 새겨진 그림과 형상들의 조합은 일관성 있는 시각 기호를 이룬다. 이 기호들은 전체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 언어를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구성한다. 일부 학자들은 사실적 그림과 추상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벽화가 여기에서 보시면 요거는 추상적 이미지. 앞서 다른 그림들도 다 라스코 동굴에서 있는 그림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실적 이미지. 이런 것들의 조합은 세계에 대한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기호 체계라고 설명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로마뇽인들 혹은 네안데르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붉은 황토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들은 때때로 시체에 이것을 칠하기도 했고 동물들이 숨어 사는 곳에 색칠을 해놓을 수도 있고 자신들이 몸에 그림을 그려놓았을 수도 있다. 틀림없이 동물의 뼈와 상아, 조개를 세공하여 장신구나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을 만들었을 것이고 이렇게 무언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어떠한 기술적 생산물들을 우리는 지금에 와서 뭐라고 해요? 예술이라고 한다. 그것이 예술의 탄생이다. 라고 미술사학자들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예술인데 이게 어떻게 돼요? 시대가 지날수록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구석기 시대에는 동굴 생활의 목적에 맞는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 예술이고 신석기 시대는 또 다른 목적에 맞춰서 그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상은 복잡해지니까요. 목적이 변하니까 예술도 변하게 되는 것이고 예술이 변했다는 말은 뭐예요? 표현 양식들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표현 양식들은 시대마다 다른 표현 양식들을 가지게 되고 이 연속된 시대의 표현의 결과물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미술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이게 이들의 해석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료들을 가지고 이 시대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별로 목적이 다르고 그러므로 그림의 스타일, 그림 예술 작품의 스타일도 다르죠. 그렇다라고 이들이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제는 뭐냐 그러면요. 미술사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의 해석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지금 미술을 이렇게 보고 있다. 이 시대에 따른 목적과 그것에 따른 표현 양식의 변화와 그런 것들의 어떠한 인과관계들로 미술사들을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